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에게 사랑받는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죠? 이런 거예요, 마치. 아, 나는 돈 벌고 싶지 않아. 나는 돈못 벌어 상관없어.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막 이렇게 돈을 막 밀고 미는데도 돈들이 날 너무 사랑해서 저를 막 쫓아오는 거지, 막. 아, 돈을 막 벌기 싫은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지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 즉 의사고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돈뭐 지폐? 뭐 동전? 뭐 돈이라는 게뭐 물질인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교환권입니다. 교환권. 교환권이라는 게 뭐죠? 과거 원시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에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쌀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쌀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야, 멧돼지 고기랑 네 쌀이랑 바꿀래?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이제 바꾸는 거고. 마음에 안 맞으면 못 바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쌀을 가진 사람이 물이 필요하대. 그러면 멧돼지를 갖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물을 갖고 오면 내가 바꿔줄게. 그럼 멧돼지를 갖고 온 사람한테 멧돼지를 들고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이랑 멧돼지를 바꿀래? 해서 바꾸면 다행인데 또못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바꿨다고 해볼게요. 바꿨는데 그래서 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갔더니 어떻게 되죠? 그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벌써 물을 구했어요. 이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화폐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환의 용이성 때문에 탄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멧돼지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멧돼지도 오래되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볍고 상하지도 않고 쌓을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물물교환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돈이라는 걸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본질은 교환권에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걸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돈이라는 걸 쓰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만약 책을 한권 산다고 해볼게요. 책을 한권 사요. 2만 원 주고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 2만 원이란 돈이 서점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작가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뭐 일정 비율 퍼센트로 나뉘게 됩니다. 저자들은 보통 책값의 10%를 인세로 가져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만 원이라는 돈이 그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쪼개져서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서점과 출판사, 저자들에게 쌓이면서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서점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좋은 책들을 서점에 구비해 두고요. 출판사들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책에 또 투자를 해서 좋은 책을 또 출간하게 되죠. 또 저자는 어떻게 하죠? 인쇄로 번 돈을 가지고 또 다시 그걸로 새로운 책을 쓰는데 연구비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이란 것이 한번 쓰면은 뭔가 물건 살때 돈을 쓰게 되면은 그것들이 각자의 그 역할에 맞게 분배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독자들은 어떤 이득이 생기느냐? 이 책을 샀던 독자들은 자신이 책을 구매함으로써 더 좋은 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더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가진, 돈이 가진 긍정적이고 위대한 힘인 거죠. 게다가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연쇄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책을 내가 한권 샀을 뿐인데 서점, 출판사, 저자들에게 이익이 분배됨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상품과 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잖아요. 또그 저자가 그렇게 번돈 가지고 자식들에게 치킨을 사줬어요. 그럼 그 치킨을 먹는 자식들은 또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복의 연쇄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돈이 진짜 제대로 쓰이고 정말 잘 쓰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점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직원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을 삼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투자액은 작을지 몰라요. 그쵸? 뭐, 저자한테 10%, 2만 원짜리 책을 하나 사면은 저자한테 2천 원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은 이제 일정 규모가 되고 그것이 큰 효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멋진 곳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단지 소유하기만 할뿐
행복의 연쇄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교환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교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돈은 그 교환할 때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2만 원을 가지고 책을 교환할 때 그 책과 관련된 뭐 저자, 서점, 뭐 출판사 이렇게 분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행복 연쇄 작용이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요.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으면은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죠. 왜? 돈이라는 것은 교환을 할 때 그 가치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내가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토지를 산다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자신의 이익만 늘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돈이 가진 본래의 역할, 돈이 가진 본질적인 그 가치를 결국에는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가진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내가 가둬두는 거죠.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돈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호화로운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선물을 하는 거죠.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내가 국가에 세금 많이 내봤자 다 줄줄 뭐 비세드, 물세드 세가지고 다 사라지고 만다. 물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 많고 또 사회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쓰이고 또 노인이라든지 뭐 아이들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돈을 아주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뭐 세금을 낸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 혹은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산다든지 그런 데 쓰지 않고 돈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자신의 부를 악착같이 지키고 악착같이 늘려가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과 꽃을 좋아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나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는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꽃에 물을 준다는 겁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을 만약에 내가 쓰지 않고 계속 가도만 두고 있어, 안 쓰고 있어, 내가 쥐고만 있어, 그 돈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돈이 본래의 가치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꺼이 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좋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손에 쥐고 이것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내 돈만 늘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저자는 돈이 더 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고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이루는데 그 돈을 쓴다면은 그 돈이 행복의 연쇄 효과에 의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을 더 큰 부자로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분의 이런 책을 제가 지금까지 쭉 리뷰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고 이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냉철하고 약간 시니컬한 스타일인데 그 말투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돈의 그 본래 가치, 돈을 어떻게 쓰는 거지? 돈을 어떻게 써야 정말 잘 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물론 제 리뷰를 쭉 들으시면서 책의 내용들을 대충은 이제 파악하셨지만 직접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해설을 덧붙였던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잘못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좀 바꿔야 될, 좀 개선시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하시다 보면은 아마 부자들의 그 사고방식에 조금은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